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와우. 배우로서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선은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직업은 뭔가요? 연기자죠. 뭐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캐스팅 제의가 뭐 맨날 오면은 좋죠. 그리고 저도 맨날 오면 좋죠. 그리고 맨날 오면 제가 이런 거 할까요? 안 하겠죠. 더 재밌는 걸 많이 하겠죠.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불규칙적이니까 맨날 촬영 들어오면은 밥 먹고 사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한 달에 뭐두번올 때도 있고, 뭐 운주 오면은 뭐 15번 올 때도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아무리 못 돼도 기본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10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촬영이죠. 이 픽스까지가 가장 어렵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이 스케줄 어떻게 관리하냐? 놀까요? 아니죠. 돈 벌어야죠. 생계를 해야죠. 갑자기. 뭐 아무튼 이런 스케줄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뭐 일을 찾아야 돼요.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뭐주 3일에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 알바라든지 뭐 등등등등등등등이 있어요. 그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입맛에 맞는 직업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어찌합니까? 살기 위해선 버텨야죠. 그리고 만약에 설령 있다고 하면은 영혼을 갈아서라도 거기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겠죠? 왜? 생계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 파이팅 있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힘내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나자!